EMS에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요. 가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EMS를 쓴다고 했을 때에 EMS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. 그래서 EMS를 쓰면 근육이 생긴다고 뭐 없이 운동 없이. 자, 제가 그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운동은요 가장 정직하다고 봐요. 하지만 효율적인 길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운동을 안 하고 EMS 써서 근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. 그건 제 견해입니다.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사설을 이제 본 것을 좀 제 의견과 섞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이제 논문인데요. 2005년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신빙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곳에서 이제 뭐 블라블라 다 읽어보시면 제가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.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인데 지금 딱 일단 저는요 이거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게 대놓고 지금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. 네. 근데 어차피 이러한 핵심만 보면 되니까 헤르츠 자체도 70이에요. 그 의학용품이거든요. 헤르츠가 높은 EMS를 썼을 때 이곳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스트렝스 같은 게 좀 늘었다 말하는 게 또 근지구력도 많이 늘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보시면 프리테스트 같은 경우는 75인데 120까지 올라갔고요. 30군데 80까지 올라갔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컨클루션을 보면 the study found that the use of a slant or flex라는 뭐 이런 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의약품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의약품일 것 같아요.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용품을 쓰면은 확실히 이 복직근이죠. 근육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해요.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고지것들을 믿을 수 없어요. 왜냐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광고를 했고 어찌됐든 얘네들이 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 근전도를 통해서 나온 뭐 복직근의 뭐 근력이라든지 뭐 근지구력이라든지 이제 15년도라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.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논문하기 권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골격근량에 효과가 있느냐 얘기해요.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서 거두점이 다 하고요. The finding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, 그러니까 이게 significant라는 이 맥락이 상당한이라는 얘기거든요. 5주 정도 EMS 트레이닝에 뭐 그러한 차이가 있대요. It has showed that, 그리고 보여줬는데 EMS in training, 이 트레이닝이 어떤 트레이닝인지 모르겠어요. 말 그대로 진짜 운동을 하면서 근전도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근전도의 프로그램 트레이닝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골격근을 늘려줬는데 리프팅 웨이트 없이 늘려줬대요. 근데 이런 수치가 굉장히 적게 늘어나도 늘어난 건 있겠는데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확실히 줬다라는 얘기를 이분들이 얘기를 했어요. 자, 저는 진짜 제 잘못 아닙니다. 저는 일부러 이런 논문들을 고른 게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들과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뽑아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서 좀 제가 좀 다른 걸 찾긴 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. 자, 그래서 세 번째 걸 볼게요. 진짜로 이거는 내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의학에 관련된 연구, 그러니까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죠. Preserves the muscle mass of critical ill patients. 그러니까 좀 아프신 환자들한테 그러한 근육량을 유지시켜줬다, 보존시켜줬다라는 연구 결과예요. 의사들은 고민이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운동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야. 그래서 EMS라는 연구를 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제 왜 그래프가 아래로 돼 있잖아요. 이게 이제 근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안 한다는 얘기, 안 했던 얘기죠. EMS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들인데 확실히 근육량을 좀 덜 루즈하세요. 근손실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. 확실하게.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도 이거 읽고 약간 굉장히 흥미롭게 좀 훑어 읽었거든요. 지금 보면 거동도 못하는 환자분들 상대로 했던 것인데 확실하게는 근수축과 이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지금 여기서 사용했었던 EMS 기구가 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하는 식스패드랑은 좀 다른 아마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저도 본질적인 건 똑같잖아요.
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 성장이라든지,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 기능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 없다고 봐요. 저는 아직도 이런 것을 저는 보면은 저는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거 이러한 기구를 사용했을 때 효능은 있다고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따 또 말씀드릴 테지만 우사인 보트라는 선수 아시죠?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. 그러니까 EMS라는 것을 자기 트레이닝의 한 편으로 사용하세요. 그런 영상도 뜨고 있고요. 우리가 모르는 곳에 많은 운동 단체라든지 아니면 운동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지 안 된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해요.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다음 이제 네 번째예요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EMS를 아예 믿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뭔가 안도가 될 수 있어요. 이건 뭐냐면 Electronic Muscle, 이것도 16년이에요.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. Electronic Muscle Stimulation or Resistance Training이 CK라고 해서 Creating Kinesis라 그래서 이게 ATP 아시죠, 여러분들? 에너지를 내는 그 세포를 에너지를 내라라고 전달시켜준 효소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이제 있어야만 힘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것이 높으면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이 두 개, 그러니까 EMS를 썼을 때랑 아니면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랑 이 CK 레벨이 어떤 게 줄어드느냐,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점점 높아진다 이러면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. 확실하게는 피로가 되고 우리 몸 상태가 좋은,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제 16주 정도, 4주 정도, 그러니까 4달 정도를 이제 했는데 보시면 사용하기 전에는 79, 80 되게 비슷할 거예요. 사람들이야. 그렇죠? 비슷한데 맨 마지막 4달 후에는 160까지 수치가 올라갔습니다. 80이었었던 그 정상적인 상태가. 그런데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80에서 94, 15 정도밖에 상승 안 했다는 얘기예요. 뭐 어느 정도의 근성장과 어느 정도 근력, 어느 정도의 뭐 근지구력 뭐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운동이라는 게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. 오로지 무조건 근성장만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났어.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몸이 바디빌더처럼 된 거예요. 여러분들 바디빌더처럼 딱 됐어. 근력도 그만큼 생겼어. 근지구력도 생겼네. 그럼 이 세 가지 능력만 받았다고 쳐봅시다. 이 세 가지를 줬지만 이 세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근회복력, 젖산 제어력, 게다가 호르몬 수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, 그치, 네 몸이. 네.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, 무조건 몸이 망가진다고 봐요. 근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. 속에서 굽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EMS 사용해서 와, 이게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살이 빠지는 것 같고 근육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효과를 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몸에 이제 심폐혈관에 좋을 수 있는 운동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교감 신경도 늘지 않아서 이게 괴리감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몸이 망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게다가 운동을 안 하고 EMS로만 해서 근육을 만든다? 미쳤어요? 그럼 미쳤다고 봐요. 물론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해야 돼 못했어요. 바빠서. 뭐 그래서 근데 쉽게 할 수 있잖아요. 20분 정도 누워서 하면 그건 오케이. 그런데 얘는 운동 갔는데 운동 갔다 와 난 집에서 운동한다 해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? 제가 말씀드렸던 근 회복력도 있어야 되고 젖산 제어력도 있어야 되고 호르몬 변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EMS는요 일단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. 뭐 근성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 있겠지만 그 수치가 미미하고 그 수치가 미미할 뿐더러 오로지 근성장과 뭐 그런 근력을 조절할 뿐이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능력은 기를 수가 없다고 봐요.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매개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글도 한번 읽어보셔서 심사숙고하게 하세요. 심사숙고하시면서 하세요.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